세상은 현실이라고 믿기 힘들 엄청나게 놀라운 것들로 가득한데요. 빛나는 숲, 피를 흘리는 빙하, 수직의 숲, 또는 여러분의 몸속에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기이한 것들. 일단 먼저 세상에 존재하는 놀라운 것들을 확인해 보시죠. 푸른 바다가 넘실거리는 하얀 모래 해변에서 산책을 하다가 핑크색 호수와 만나게 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호주의 힐리어 호수, 허트 라군에 갔을 때 겪을 수 있는 일인데요. 그것은 미들섬에 위치하며 이 딸기 밀크 쉐이크와 같은 색은 고농도의 염분과 부날리엘라라는 단세포 녹조가 원인이라고 해요. 여름에 호수의 염분이 최고조에 이르며 이들은 카로티노이드라는 분홍색 화합물을 생성하죠. 이것은 정말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만 색이 특이한 건 아닌데요. 남극의 블러드 폭포는 맥머도 드라이밸리의 테일러 빙하로부터 흐르는 5층의 폭포인데요. 1911년에 처음 발견되었으며 진짜 핏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매우 놀라게 했죠. 처음에 탐험가들은 붉은색이 일부 조류에서 나왔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그보다 더 놀라웠는데요. 약 200만 년 전 테일러 빙하는 고대 미생물 군집이 있는 일부 물을 가두게 되었는데요. 빛, 산소, 열이 거의 없는 곳에 존재하는 이 미생물들은 태고의 연리라고 불리죠. 그리고 지금까지 수백만 년 동안 얼음 밑에 갇혀 있었어요. 염분이 매우 높고 철분이 풍부한 이 갇혔던 물들이 흘러나와 폭포에 핏물과 같은 색을 부여한 거죠. 지구상에는 유독 큰 생물들이 있으며 일본 거미개는 그중 하나인데요. 무게가 한 마리에 18kg이고 다리 길이는 4m로 그야말로 거대개인데요. 이 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개로 추정되고 있으며 수명도 100년 정도로 가장 긴 수명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나 이들은 다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일생 동안 다리가 손상되거나 다리가 한두 개 정도는 빠진 채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네요. 연구에 따르면 4분의 3 정도는 최소 다리 한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작고 어린 개들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다시마 등의 물체로 껍질을 장식한다고 하네요. 이제 동물을 다뤄볼 텐데요. 여러분은 아마 이 동물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 이 동물을 보세요. 라쿤이라고 생각하시면 반은 맞은 건데요. 비록 라쿤과는 비슷한 생김새를 가졌지만 사실 이들은 레쿤도그, 우리나라 말로 너구리인데요. 이 야생 개들은 가장 초기의 견종 중 하나이며 여우와 늑대와 관련이 있고 실제 라쿤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키는 45에서 70cm 정도로 자라며 무게는 약 7kg이에요. 일본, 러시아, 중국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길러볼 생각을 하신다면 포기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들은 실로 끔찍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반려동물로는 최악이라고 하죠. 산동 동굴은 베트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동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이라고 하는데요. 그 크기가 보통이 아니라고 해요. 1991년에 현지인이 발견한 이 동굴은 조사 결과 5km 이상이었으며 일부 통로는 너비 150m, 높이 200m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40층짜리 건물이 있는 하나의 뉴욕시티 블록 전체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라고 해요. 동굴 속에는 빠르게 흐르는 지하강이 있죠. 이 동굴은 수용성 석회암으로 형성된 석회암 동굴 혹은 카스트 동굴이며 높이가 70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석순이 있는 곳이에요. 신비한 동굴 진주를 찾기에 가장 좋은 장소일지도 모르겠네요. 동굴 진주는 작은 창 모양의 구조에서 나오며 석회암 동굴의 벽과 천장을 따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달걀 모양 혹은 완벽하게 둥근 구체이며 석회암 동굴 내에서 물이 떨어진 결과물이에요. 물은 이산화탄소를 잃고 방해석 뒤에 남으며 이는 핵으로 작용하는 동굴 내의 일부 고체 물질 주위에 모이죠. 그리고 이들 주위의 물의 흐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광물이 구체 형태로 모이게 하고 그렇게 진주가 자라나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중심이 완전히 둥글지 않다는 건데요.
어쨌든 거의 완벽한 모양으로 형성되게 되며 타원형, 육각형, 원통형, 입방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올 수 있어요. 동굴 진주 위로 이동하는 물은 표면을 빛나게 하여 그들을 반짝거리게 만들죠.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는 것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나미브 사막에서만 발견되는 웰위치아는 잎이 두 개밖에 없으며 계속 자라지만 아주 느린데요. 이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찢어지면서 여러 잎 또는 심지어 잎더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시간이 흐르며 잎들은 바람이나 영양의 발구, 그 밖에 웰위치아 포식자들로 인해 닳게 되는데요. 사막 한가운데서 이들을 마주하는 것은 처음에는 조금 무서워요. 너무 커서 여러분을 잡아먹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사는데요.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웰위치아는 500에서 600년을 생존 가능하고 400년에서 1500년의 수명을 가졌다고 여겨지며 그들 중 일부종은 최소 2000년 이상이 되었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이 수직숲이란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이건 아마 여러분의 상상 이상일 거예요. 이탈리아 밀라노의 포르타노바 지구에는 한 쌍의 주거용 타워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의 크기는 110m이고 다른 하나는 75m이며 900그루 이상의 나무, 5000그루의 관목, 그리고 11000개의 단연생 식물들이 2700평의 테라스에 존재해요. 정말 이상해 보이지만 모든 나무와 덤불들은 단열을 제공하고 연간 20톤의 탄소를 빨아들이며 외부의 거리 소음과 먼지로부터 실내 공간을 보호하고 바람을 차단해줘요. 그런데 바람이 너무 심하면 어떨까요? 건물의 나무들을 날려버리지는 않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해요. 타워 디자인은 풍동 테스트를 거쳤으며 엔지니어들은 원예사와 협력하여 건물의 추가 무게를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죠. 그래서 그들은 강철 보강 콘크리트 발코니를 11인치 두께에 51인치 난간으로 설계했어요. 일본 시코쿠라는 곳에는 환상의 영화처럼 보이는 숲이 있으며 이것은 아마 직접 봐야 믿으실 거예요. 밤에 이 매혹적인 숲의 발악은 비가 내린 후 나타나는 빛나는 발광버섯 덕분에 밝은 녹색으로 빛나는데요. 이 작은 버섯들은 썩은 나무에서 생겨나고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하며 전 세계의 많은 방문객들이 이 자연 현상을 보러 와요. 일본에는 약 10가지 종류의 발광버섯이 있으며 전 세계의 여러 지역에 존재한다고 하네요. 빛을 주제로 또 이야기하자면 실제로 존재하는 놀라운 것 중 하나는 바로 화산 번개인데요. 아마 이 사진들을 보시면 포토샵을 잘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이 사진들은 진짜이고 여러분은 화산이 용암을 뱉으며 더티 썬더스톰이라는 번개를 만들어내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건데요. 믿거나 말거나 이 신비한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선 쉬운 설명이 없어요. 연구에 따르면 화산재 입자가 주범이며 근처에서 서로 마찰하여 전하 축적을 일으킨 후 마지막으로 번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분화 활동 중에 화산재가 더 많아질수록 더 많은 번개가 발생한다고 해요. 흥미롭게도 기원 후 79년에 폭발한 베수비오산에서 이 번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이 비극의 생존자들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해보세요.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멕시코의 거대 수정 동굴은 2000년 멕시코 치와와의 시에라 데 나이카산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요. 이 동굴의 거대한 수정들은 벽과 바닥에 붙어 있으며 최소 50만 년 동안 계속 성장해왔다고 해요. 수정들은 위로 걸을 수 있을 만큼 넓고 마치 슈퍼맨 기지처럼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들은 시에라 데 나이카산이 형성되는 동안 지표면을 향해 나아가는 마그마에 의해 생겨났을 거라고 해요. 이 동굴은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U자형 공동이며 수천 년 동안 지하수로 채워졌는데요. 동굴 아래의 마그마가 그것을 따뜻하게 유지했지만 섭씨 57도 아래로 온도가 떨어지면서 칼슘과 황산염이 셀레나이트로 바뀌어 하얀 수정들이 동굴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방문해보고 싶은 장소이지만 높은 온도와 물 상승으로 인해 방문하기엔 위험한 장소라고 하네요. 수정은 확실히 놀랍지만 비스무트가 아름다움에선 최고일 텐데요. 비스무트는 여러 가지 빛깔의 무지개로 형성되며 아주 랜덤한 기하학적 형태를 취하죠. 납의 86% 밀도이지만 매우 부서지기 쉬운데요. 이는 고대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호주, 볼리비아, 중국에서 발견돼요. 비스무트는 자연적으로 실버 핑크의 금속인데요. 비스무트 외부의 무지개는 냉각될 때 소자 위에 형성되는 산화막의 결과예요.
이는 271도에 낮은 녹는 점을 가지고 있으며 계속해서 녹고 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주제는 다소 재미를 위해서 선정했는데요. 이것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요. 여러분이 확인해 주셔야 해요. 이것은 여러분의 팔뚝에 있거나 혹은 없을 수도 있는 근육이에요. 이것은 긴 손바닥 근이라고 불리죠. 지금 손바닥을 움직이고 계시진 않은가요? 문제는 이 근육이 인간의 85%에게만 존재한다는 건데요. 이것은 나머지 15%가 이 근육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쉬워요.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모으세요. 손목에 힘줄이 튀어나오면 이 근육을 가지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15%가 되신 것을 축하하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기를 바래요.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 참고하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을 켜주세요. 그러면 새 영상의 알림을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